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해결해봐야죠.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초영예. 네, 익명님입니다. 자, 50대 초남자인데요. 소변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술을 끊으면 소변보는 횟수가 줄까요? 술하고 관련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술하고도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병합되어 있는데 술을 먹으면 어쨌든 술 때문에 이뇨작용 때문에 더 자주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저는 술 마시면 덜 가는데? 어? 전덜 가요. 요실금인데 혹시 형님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 생리적으로는 예, 술을 그죠. 마시면 원래 알코올량이 한두배 정도 이상의 물을 끌고 나가고 분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갈증도 네. 많이 나니까 많이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네네. 물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되면 술 많이 마시면 미친 갈증 왜 때문에 물 갈증은 마셔. 나요? 그게 물을 어마어마하게 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자주 갈 수밖에 전 없는데 오히려 술 마시면 신기하다. 안 갔는데. 안 간다고요. 왜안 가요? 뭐예요? 항해력으로 보니 막 나오는 거 아까 좀 아니에요? 신기하게 뭐지?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신기하다. 아 형님 술 많이 드신 척 하면서 막 흘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 참잘 봐야겠다 이거. 아니면 평소에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소주 양보다 평소에 먹는 물의 양이 훨씬 더 아니 많아가지고. 안 그래요. 뭐지? 혹시 한번 연구해야겠네. 그러니까네.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병원 가셔가지고 간단한 검사하시고 약만 드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아하,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다. 네네네네. 자, Y공주요. 네, 0642님. Y공주님, 제대열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유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대열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도 막 엄청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이게 않고요. 이게 뭐예요? 사실 상용화가 된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열의 덕을 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탯줄 있잖아요. 아기 낳을 때그 탯줄 안에 있는 피를 제대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서 따로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기의 유전자니까 나중에 아기가 컸을 때 뭔가 이 피로 해결해 줄수 있는 질환 같은 게 생기면 이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겠다. 뭐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제대열에 되게 많은 게 줄기세포거든요. 줄기세포가 되게 많이 존재하기는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다르게 응용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아직 이걸로 제대열을 이용해서 아기가 성인이 돼서 무슨 병이 됐을 때 이걸로 치료를 했다. 막 이런 거는 아직 보고가 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서. 네, 아, 아직까지는 이게 막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이것도 사태가 하나 있었잖아요. 제대열 되게 많이 하는 병원에서 문제도 있었고. 저도 예. 십몇 년 전에 그때 기억나는 게 제대를 하겠냐 물어봤는데 비싸가지 못했거든 그때. 꽤 비싸더라고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 굳이 해야겠나 싶어서 안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좀 덜하긴 확 덜하더라고요. 확 들어갔어요. 들었죠 약간. 근데 제대했네 제대. 아직까지는 그쵸? 약간 갸우뚱하다. 나쁘단 개념은 말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난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본인 선택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자, 과수 왕자. 예, 5925님. 저는 과추가 상당히 휘어졌습니다. 휘어진 과추도 교정 수술이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술해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있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잠깐만요.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관객 입장에서 이 정도면 또아리 일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이란 말이 예, 의미가 있지. 이게. 상당이라 말하면 둔각이 아니고 제가 근데 예각으로. 90도까지 쉰 사람 봤거든요. 90도. 90도. 진짜 90도. 그러니까 자기 와. 90도래. 그래 내가 어디 구라치냐고 90도 그러니까 말해. 말도 안 되지. 사진을 90도? 찍어서 보여주는데 진짜 90도라고 이렇게. 근데 거의 이게 발기 전에는 괜찮죠? 발기 전에 멀쩡해 보이는데 예, 발기하면 아, 이게 90도로. 갈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홈이 아니에요? 홈이? 홈이죠. 이거 아니 여자분은 생식기 들어가면 걸어주는 거죠. 걸고 이렇게. 이게 삽입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관계가 안 되는 거죠. 와. 적당히 휘어야지 삽입이 되는데 이렇게 휘면 자기가 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도 방향이 안 되잖아. 그만할게요 와. 그냥. 또 양복 입어야 될것 같은데. 자, 주신 왜안 나와요? 주신 많이 바빠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 교정 가능하고 휘어져 있어도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 없는데 교과서에 그래 나와 있어요. 30도 이상 휘면 성교통이 심하거든요. 파트너가 그렇든 내가 힘들든 둘다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럼 절대로 할 필요 없는데 둘 중에 누구나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망곡증 교정 수술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복잡한 수술은 아니에요. 아, 이렇게.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예전에 그 형님들이 그랬잖아요. 야, 그 어차피 꺾어져 있는 거 뭐하러 그 피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니까 적당히 휘었으면 뭐 좋다라고 여러 가지 속설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쪽만 계속 긁어주면 얼마나 짜증나요 진짜. 이쪽 팔도 좀 긁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해지는 트러블이 생기면 수술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리고 그렇게 그 동네 형들 있어서 아니 형님은 걷다 보면 왜 자꾸 왼쪽으로 걸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런 형님들이 있었거든. 왼쪽이 무거워가지고. 방향이 그쪽으로 돼 있다고. 예, 내비게이션 나침판이. 참 동네 그런 형들 참 꽤 많았었는데. 위로 있으면 날아가겠네요. 아니 그럼 교정 수술하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딱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스트레이트인데 크게 두 가지니까 휘어졌는 뭐 그러니까 휘어져 있으면 휘어진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교정해서 펴주는 경우도 있고 휘어져 있는 쪽을 맞춰준다고 멀쩡한 놈을 땡겨서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네.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후자를 많이 해요, 후자를. 아니 그러면은 꽈치 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정직해. 근데 난 좀 꺾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건 마동석 형님의 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마동석이 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수술은 예. 없죠. 그런데 아니 할 수는 있어. 이론적으로 예, 그 반대편은 땡기는 것처럼 그렇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휜 예. 거를 펴는 수술이 있는데 그건 바로 되는 걸 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술하면. 의사 면허 반납해야죠 당연히 그런 수술은 안 하죠 당연히. 아하, 바르게 그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꽈추도 가만 보면 자세히 가만 보면 약간씩 다 휘어 있어요 보면. 약간. 진짜로 막 이제 그 막 90도 스트레이트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저 꽈추 형은 그 하반신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직진인데 거의 직진인데 요새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좌회전하려고 하길래 요새. 아,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을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만합시다. 아니 그냥 엿기를 들고 있다. 아니 여름이라서 여름이라서. 아니 진짜. 아니 운동도 못해 내가 지금. 아니 자꾸 왼쪽으로 가시더라 어쩌지. 자 Y공주 환기해야죠. 김우정 원장. 네. 8677님.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정상적인 사랑 숙제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제왕절개를 했던 자연분만을 했던 임신 후에 산욕기라고 하거든요. 그 산욕기가 뭐냐면 원래 아기 낳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인데 네. 그게 6주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몸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관계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제왕절개는 배를 한번 열었었기 때문에 네. 아마 6주면은 통증이 아직은 있을 수가 있어서 아내분이 수술 부위 통증이 없어졌을 때 하셔야 되고요. 조금 두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면 통증이 대부분 없어지기는 해서 그때 관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 꼭 사랑 숙제를 해야겠어. 이러면 어떡하죠? 셀프로 하라고 해야죠. 셀프요? 근데 안 아프면 하셔도 돼요. 6주 네네. 지나고 나서는 네네. 안 아프면 하시는 건 아무 문제는 안 돼요. 아. 네. 야, 그나저나 오늘 또 뭐 꽈추 형이 또 뭐 신청곡을 뭐 하나 올렸다고. 네네네. 네. 어떤 노래예요? 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형님인데 김종서 씨의 In My Life. 노래 좋죠.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네. 홍성호 원장, 김지현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추왕자 문자 왔습니다. 네, 4022님. 친구가 공중 화장실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시알리스 한 통을 샀길래 몇 알을 얻었거든요. 혹시 이거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친구놈도 제가 먼저 먹으면 먹겠다고 아직 안 먹고 있는데 전 아직 하반신이 건강하긴 한데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먹어봐도 되겠죠? 라고 물었는데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근데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야매로 야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이비로 파는 약들도 효과가 완전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꾸준히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막 공장 더러운 데서 이렇게 막 그 막 진짜 약을 사와가지고 성분 같은 거를 갈아서 막 넣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타블렛 모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떤 약에는 용량이 한 서너 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어떤 약에는 정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영양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마침 정량을 먹었어. 오, 사 먹는 약이랑 병원 약이랑 똑같은데. 야, 약발 봤네. 괜찮네. 오. 야, 근데 화장실 사 먹어야 돼 하다가 어느 약을 딱 먹었는데 이게 용량이 서너 배 돼 있는 약이잖아요. 아하. 그럼 눈 떴을 때는 앞에 염라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제가 이게 있나요 하면서. 야, 이거 먹고 잘못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겠네. 아니, 이거는 심장이 무리 와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르신들 약 드실 때도. 아 이거 효과 없다고 절대 두 알 드시지 말라는데 두 알씩 드시는 분 있거든요. 용량 아하. 넘어서 네네. 제발 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특히나 또 술 한잔 먹다가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그런 상태에서 한 세 배 네 배 잘 딱 먹다 보면 아하. 진짜
In my life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아무래도 그 저 과추형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술을 좀 때려주면 이제 저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위험. 와. 아 그리고 아니 우리 병원 아, 비뇨기과 안 가도 돼요, 제발. 근데 네. 아무 병원 가세요, 가정학과 가고 뭐 3억 뭐 만 원인가 진단비 아 진단비가 뭐 그 진료비 만 원 받나 그 돈 별로 안 받고. 맞아요. 요즘 약도 워낙 싸요 진짜. 아니 맞아, 근데 맞아. 갑자기 궁금한 게 예, 예, 예. 내가 이제 저 하반신 약이 만약에 궁금해 네네네. 예전서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치과 가서도 처방 내려줘요? 근데 치과는 우리 네. 요,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치과는 우리 의사랑 다른 계열에 완전히 아니 그래도 직종이 혹시라도 달라요. 내가 이게 꼭 필요해서 막 다녔는데 거기 그 시골에 치과밖에 없는 돼, 거야. 형님, 쉽게 말하면 형님 지게차 면허 가지고 포크레인 몰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같은 중장비고 하는데 뭐 네네. 공사판에 쓰는데 대충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커버가 되지 않는 면허 영역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이비인후과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어. 의사 계열. 어. 뭐 일반이도 괜찮고 네. 뭐 피부과 가도 되고. 성형외과도 되고. 성형외과 가서 생뚱맞게 비하를 네. 주세도 이런 머리 젠장하면서. 아 한방 됩니까 한방?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근데 아 한방은 안 돼요? 다른 개념이라고. 아니 급한 형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예, 됩니다. 예. 한의원 치과 안 됩니다. 아 치과 안 돼요? 예, 그냥 의원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의원 병원만 됩니다. 어, 예. 아무리 급해도 우리 바늘에 예. 중간에 허리에다가 실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요. 어, 사랑니 빼러 네네. 내과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치 치료하러 병원 가면 안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아,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직 모르고 계신 분 꽤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대를 가가지고 산부인과 갔네요. 의대 아까 그러니까 비뇨기과 갔네요. 그래, 그럴 수 치과를 있겠니까? 갔네요. 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과는 그냥 들어갈 때 대학이 달라요, 그냥 대학이. 아예. 대학이 달라. 경영학과, 경제학과 완전 다르잖아요. 경제 들어가는 게 비싼 거 아니야? 완전 다르거든. 근데 치과랑 의대는 달라요, 그냥 치과 대학이랑 의과 대학 다른 거. 아, 근데 뭐 일반 분들은 그냥 우리 어렸을 때도 그냥 아 치과 선생님 뭐 비뇨기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다 같은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 어떤 과 중에 하나가 이를 다루는 과다 생각하는데 이 분야는 우리랑 전혀 관계없어요. 오 그렇구나. 약간 우리도 배우지 이가 몇 개 있고 네. 배우는데 우리는 네, 그런 네. 지식을 안 배우고 그 친구들도 다른 건 좀 배우지만 여기만 이제 몰빵하는 거고. 아, 네. 치과에서는 절대 그 약을 받을 수가 없다. 광고요. 자, 뜨거운 지성열 과추왕자 Y공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좀 보죠. 네, 김일도님. 제 아내가 마법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너무너무 예민해서 늘 저희는 그 시기에 대판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해주는 약을 먹어보겠다는데 안전할까요? 약은 안전합니다, 다. 시판에 나와있는 모든 약들은 장점이 훨씬 더 많고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훨씬 더 많은 약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에 적응증이 된다면 당연히 고민도 없이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최근에 생리전 증후군만 타겟으로 한 약들이 있어요. 그 처방전도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3개월은 먹어봐야 돼요. 어허. 그래야지 알 수 있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임약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피임약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너무 좋죠. 이게 부부싸움 매달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데 네. 약 먹는 걸 왜 그게 그것도 안전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면 아니 그렇죠. 부부싸움보다 약이... 안전하죠. 약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툼이 되는구나. 대판 싸우는구나. 엄청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말을 하는데도 시비처럼 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싸우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뭐 과추왕자 Y공주 변함없이 예, 항상 예, 땡큐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두 분 오늘? 글쎄요 뭐 근처에 갈 것 같긴 한데 근처 어디요? 아니 뭐 있습니다 이제 약간 밀실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아 밀실에 왜요? 한잔 하러 가실래요? 커피 한 잔 여기저기 뭐 요즘에 음복하러 다니나 봐요 네네 네, 네. 네. 네, 왼쪽으로 가시겠죠 뭐. 관심이 많아 있잖아요 진짜 쓸데없는 관심이 왼쪽으로 가면 남부지방인데 네네 아 디테일합니다 아 놀스로 간다고요 그래요 예 김지현 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으로 갑니까 예 강남으로 고고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